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죠? 여름템 사기에는 애매하고 FW 사전이 아직 신상들이 안 나왔고 그리고 여름이 아직도 남았고 그래서 오늘은 적당한 가격선에 FW까지 활용 가능한 나일론 팬츠 추천을 해볼까 해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나일론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그 전에 나일론 소재는 폴리아미드계 합성 섬유인데요. 세탁도 편하고 빨리 마르고 구김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구성까지 좋아서 튼튼하게 편히 막 입으실 수 있는 소재예요. 여름에 다들 나일론 의류들 많이 입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름에 나일론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통기성이 좋지 않거든요. 국물이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흐르는 거지, 육수처럼. 하지만 열 전도가 잘 되는 편이니 실내에 좀 오래 계시는 분들 에어컨 바람 싹싹 쐬면 막 살에 스치는 느낌이 시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께 좀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열에 약한 편이기 때문에 건조기 사용이랑 다림질은 피해주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나일론 팬츠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슬릭 앤 이지의 로키 팬츠. 나일론 100%로 상당히 가볍고 얇은 소재감이라서 여름에도 활용은 가능해요. 하지만 말했듯 밖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 말고 실내. 광택감 자체는 은은하게 도는 편입니다. 일자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에 여유로운 통이라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시티보이나 힙하게 다양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은 팬츠예요. 허리엔 밴딩과 앞쪽에 스토퍼까지 있으니까 핏에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하겠습니다. 허리는 웬만하면 다 조여서 입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장감이나 통 요걸 좀 더 확인해주세요. 발목 부분에 스토퍼로 조거 형태로 바꿔서 입으실 수도 있는데요. 캐주얼한 느낌으로 풀어서 입으셨다가 갑자기 나 살짝 힙해지고 싶어 하신다면 확 조여버리는 거죠. 기존에 네 컬러가 출시가 됐었는데요. 품절인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블랙 차콜만 리오더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말이죠 여러분. 정확한 날짜는 지금 촬영 당일 정해지지 않아서 더보기란에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할인이 들어가는 기획전이 열리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획 컬러웨이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무래도 로키 팬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데에는 가격이 굉장히 좋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5만원대. 가볍고 나일론 맛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 하신다면 이 팬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나일론 팬츠 활용법은요. 아무래도 팬츠에 나일론이라는 소재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컬러 티셔츠 한 장만 걸치셔도 뭔가 꾸안꾸 느낌이 나고요. 밑단을 조여주시고 큰 셔츠 하나 입고 모자 쓰고 막 해서 시티보이 맛을 내기에도 되게 좋고 프린팅 티셔츠랑 힙하게 연출도 가능하시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제품 또한 슬릭 앤 이지 제품인데요. 이지 팬츠예요. 신상 제품이기도 하고 로키 팬츠만큼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로키 팬츠와 비교해보면 원단 감은 나일론 100인데 로키 팬츠가 뭔가 야들야들 호로로였다면 이 제품은 좀 더 각이 잡히는 느낌의 원단감입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만 나왔는데 여기 광택감이 좀 더 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핏감도 살짝 다른데요. 로키 팬츠보다 기장감이 좀 짧고요. 아래로 갈수록 좀 통이 좁아지는 루즈 테이퍼드 핏인데 이게 좀 각이 잡히는 이 나일론 원단감과 좀 더 잘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이즈 팬츠는 발목 스토퍼 없이 아예 조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시티보이 맛 힙한 무드 연출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밴딩 안쪽에 스토퍼까지 있어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핏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사이즈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로키 팬츠를 이 사이즈를 갖다 하시면 이즈 팬츠는 3 사이즈로 가셔야 돼요. 로키 팬츠는 사이즈가 0, 1, 2 나오는데 이즈 팬츠는 1, 2, 3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이즈 하나 업 하시면 똑같다라고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즈 팬츠, 로키 팬츠 가격대도 동일하니까 내 취향에 맞는 게 어느 거다 고민을 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즈 팬츠도 마찬가지로 조거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티보이 무드 연출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좀 더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으신다면 스트라이프 티 하나 입으시고 그냥 쪼리를 막 끌어 스레바 끌어 그러다가 프린팅 티셔츠 꺼내서 힙한 무드 연출해도 좋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우 옴므 제품이에요. 리우 옴므에서 가을용 나일론 조거 팬츠가 나왔는데요. 이 친구도 가격이 참
괜찮아죠? FW용이기도 하고 코튼 나일론 혼방이라서 전 제품들에 비해 좀 더 탄탄하고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단감 자체는 굉장히 매트한 편에 속합니다. 적당한 통에 밑단 밴딩으로 살짝의 테이퍼드 맛이 나는 느낌의 핏감인데요. 과하지 않은 실루엣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입고 다니시기 되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리는 밴딩이고 안쪽에 스트링이 들어있으니까 이 제품 또한 전 추천드리는 건 핏감에 더 맞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컬러도 여러분들이 쉽게 입으실 수 있는 베이지 블랙 아이보리로 나오는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 추천드리는 거는 셋업으로 나오는 블레이저 나일론 조거 팬츠 셋업이에요. 블레이저의 조거? 이거 어려우셨죠? 근데 이게 시티보이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패션 감지 이런 느낌이니까 시도해보실 분들은 가격 할인할 때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힙한 무드의 나일론 조거 팬츠는 싫다 하신다면 미니멀한 감성의 리오움 나일론 팬츠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셋업으로 구매하셨다면 티셔츠 하나 딱 입어주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조거 팬츠다, 추리닝 바지다 라고 생각해서 티셔츠 한 장에 쓰레빠 끌어주시거나 이 제품으로도 시티보이 맛을 내되 너무 과하지 않은 적당한 시티보이 맛 내도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제품은 마르베테 제품인데요. 여름에 시원한 긴바지가 필요하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 가격이 굉장히 괜찮고요. 아니 키미야, 너 나일론 팬츠 여름에 좀 그렇다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은 밑판 조거 형식이 아니라서 통도 넉넉하니 막 시원시원하고 막 에어컨 바람이 숭숭 불어옵니다. 코튼 나일론 폴링 혼방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군들 중 가장 얇은 제품인데 뭔가 비닐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다 느껴져요. 대신 좀 추운 가을 시기에는 추울 수 있다. 지금 입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광택감은 거의 없이 매트한 편이고요. 스트레이트로 툭 떨어지되 투턱이 잡혀있어서 적당한 볼륨감도 있고 허리 밴딩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들어갔는데요.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는 이렇게 두꺼운 좋아해요. 왜냐면 내 뱃살을 이렇게 꾹 눌러주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입기 쉬운 컬러 베이지 블랙 크림 색깔로 나왔는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으나 크림 색깔은 비침이 살짝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트하지만 워낙에 얇고 좀 호로로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팬츠 느낌상 뭔가 슬랙스 대신 아니면 린넨 팬츠 대용으로 입기 굉장히 좋은 실루엣으로 나왔어요. 얇고 가볍고 뭔가 가격대가 괜찮은 나일론 팬츠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 팬츠이지만 힙한 무드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미니멀한 옷들과 굉장히 잘 묻는 스타일이거든요. 티셔츠 한 장을 탁 걸쳐주셔도 이쁘고 반팔 셔츠와 매칭해서 이지 캐주얼 느낌을 내주셔도 좋고 좀 더 오버한 사이즈 셔츠를 갖고 와주셔서 시티보이 무드 맛까지 낼 수 있는 팬츠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나일론 팬츠 추천편을 찍어봤는데요. 솔직히 매번 청바지, 슬랙스 즐겨오실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소재감을 살짝 다르게 해주셔서 옷 입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제가 소개한 제품 전 제품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애매할 수도 있는 시기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가격 괜찮다 하는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